속보입니다. 중국에서 폭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는 중국의 남부 지역에 폭우와 홍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폭우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광시성과 광둥성, 푸젠성 등 중국 남방에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내려 일부 도시가 물에 잠겼으며, 이 광시성 일대에 지난 7일부터 하루 동안 6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이 베이아이시와 태산항, 허푸 등지에서는 최고 784.4mm의 폭우가 쏟아져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태산항 신강지는 불과 3시간 만에 27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폭우가 산샤댐 근처의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내리면서 산샤댐의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인 145m에 곧 다다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서는 25일부터 중국에서 건너온 저기압 강수대가 6월 25일 일요일부터 한국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강한 비를 뿌릴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기상청에서도 타이완 북쪽 일본 남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25일 일요일부터 27일 화요일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5일 일요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혀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면서 이 정체전선도 북상을 하겠으며, 정체전선 위에 이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25일 일요일부터 27일 화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이후를 살펴보면 28일 오후 제주도에서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을 해서 30일까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